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만점 강사 샬롯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어미에 따른 동사들과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파생어들까지 모두 종합해서 연습 문제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 회당 세 문제씩 토익에서 나오고 또 나오는 문법, 어휘, 복합, 유형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started. 1번 정답은 C, specific. 어떻게 접근하죠? 일단 A, B, C, D를 보시면 단어의 어미 부분, 끝부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중 뭡니까?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장의 맨 앞에 주어인 the manager, 동사인 gave. 자, give는 사형식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처럼 목적어가 두개 옵니다. Give Mr. Jefferson instructions. 해서 간접 목적어인 Mr. Jefferson과 직접 목적어인 instructions가 연결이 되어 있던 거죠. 따라서 빈칸은 instructions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 자리였습니다. C번 specific이 형용사 또는 명사였기 때문에 답이 될수 있고요. 여기에 S가 붙은 A번 specifics는 이제 명사의 복수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는 안 되고 명사의 복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넣어서 해석을 해보죠. The manager gave Mr. Jefferson specific instructions. 부장은 제퍼슨 씨에게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내렸다. On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지시 사항을. 나머지 오답들도 다 읽어볼게요. Specifics. 명사. 세부 사항들. B번 specify. 동사. 명시하다. C번 specific. 형용사, 구체적인. D번, specifically. 부사, 구체적으로. Can you tell me more specifically? 하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해 줄래요? 이렇게 되겠죠. 2번 정답은 B번. 자, 여기서는 A, B, C, D 구성을 보시면 모두 단어 끝부분이 Asian, Mont, 명사의 어휘 문제였죠. 자, 빈칸의 앞뒤 문맥에 가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게 무엇인지 봅시다. 일단 빈칸의 앞부분, We truly appreciate.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our valuable feedback. 당신의 소중한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nd, 띵띵, in our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고객 만족 설문조사에의 땡땡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힌트 1. Appreciate. 감사드리다. 감사를 드릴 만한 대상이어야 되고요. 힌트 2. Valuable feedback and 띵띵. 소중한 피드백, 반응, 의견과 and로 묶여 있을 수 있는 어울려야 되고요. 세 번째, in our survey. 우리 설문조사에로의 에의 띵띵에 어울려야 합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B번 participation, 참석, 참여가 맞겠죠. 나머지 A번 termination, 종료, C번 enlargement, 확대, D번 establishment, 설립, 확립. 3번. 정답은 D번. shortening. 자, A, B, C, D 모두 ing로 끝났죠. 자, 빈칸을 보시면 by 전치사. 전치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처럼 명사 패밀리 중에서 하나 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에 ing면은 동명사였겠네요. 그러면 동사였을 때의 뜻을 따져봐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ABC Hospital improved its patients' experience. ABC 병원은 환자들의 경험을 개선시켰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significantly, the wait time. 대기 시간을 상당히 띵띵함으로써. 자, wait time, 대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들은 힘들어요. 이거를 줄여야지 환자들의 전체적인 경험이 더 나아지겠죠. 개선되겠죠. 따라서 D번, shortening, 단축시킴으로써 나머지 오답들. 동사 원형으로 볼게요. A번, maximize, 극대화하다. B번, assess, 평가하다. C번, combine A and B,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시키다, 병행하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 excellent job! 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요.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세 문제 풀어봐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